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본문은 이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가나안 하솔 왕 야빈으로부터 구원하고 40년이 흐른 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 동안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은혜로 주어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평가입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본문에서 또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지속적으로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죄를 떠나 의롭게 살려고 해도 결코 의로워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이 성도답게 살아가려는 끊임없는 몸부림을 하게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죄와 씨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결코 죄의 구렁텅이에서 나올 수 없게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던지 2절을 보니까 그들은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만들고 숨어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거민들이 이스라엘 땅에 진을 치고 가사까지 농작물을 다 거두고 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각 추수들까지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행위가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내모셨습니까?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범죄한 인생은 이와 같이 비참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항상 그 일의 주어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에 그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멸하시고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궁핍함이 심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범죄한 인생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궁핍함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궁핍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살 수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옵니다. 이러한 궁핍이 몰려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에게 왜 이러한 궁핍을 만나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도 찾아오는 궁핍을 경험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경험한 궁핍은 결코 경제적인 가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에 반복되는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징계 속에 놓여 신음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뻔뻔해 보일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원하시기에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마다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위험에 빠진 사람의 부르짖음은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부르짖음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인생에서 우리를 징계의 현장에 내어 모셨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징계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죄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고난의 현장은 회개의 기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은혜를 누리지만 여전히 쉽게 무너지고 악을 행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만을 향하여 주님께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 부르짖음을 통해 회복과 고침의 은혜를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오늘 여전히 반복되는 죄가 있다면 끊어버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의 궁핍 속에 허우적거릴 때 절망하고 좌절하기보다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